안 울었다. 다행히 터지진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릴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전기를 못 끌고 왔는데 오다가 캠핑용품점에서 마음에 드는 릴선을 발견해서 이렇게 사왔어요. 지난번 사용했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방염 장갑을 올려놓고 이렇게 덮어서 썼었을 때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방염포로 여기 연통을 조금 덮어주고 사용하려고요.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은박지 부분이 아래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위아래가 은박지라서 로고가 아래로 가게 한번 해볼게요. 엄청 기네. 지금 안에 입김이 날 정도로 오늘 조금 많이 추운 날씨예요. 제가 오늘 그라운드 시트를 안 챙겨와서 다음 주에 그라운드 시트 챙겨오면 바닥에 깔고 파쇄석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려고요. 그라운드 시트가 없어가지고 작업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1,000원 주고 샀는데 제 바지, 그러니까 젤을 쓸어 담을 때 쓰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제 바지용 쇠로 된 게 있는데 그게 아직 택배가 안 와가지고 어차피 한참 전에 쓰고 남은 젤이라서 이걸로 그냥 옮겨주려고요.
아무래도 이 따뜻한 온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엄청 좀 차갑거든요. 이거를 딱 천장에 달아주면 훨씬 더 훈훈해질 것 같아요. 오, 얘는 설명서가 있다. 다 찢어지겠어. 실링팬 처음 써보는데 이게 너무 더워. 너무 덥지? 와, 이런 난로 쓸때이 실링팬은 정말 필수구나. 그걸 느낀 게뭐 물론 화목난로랑 등유난로 두개다 키면은 이 안에 온도가 정말 따뜻해지지만 이 바닥에 그 한기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걸 딱 키자마자 이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정말 땀이 막날 정도로 엄청 더워요. 밖에는 정말 패딩을 입어도 추울 정도로, 그리고 아까 심지어 텐트 안에도 막 입김이 날 정도로 엄청 추웠는데 이렇게, 와, 급격하게 따뜻해질 줄은 몰랐어요. 이게 원래 의자에다가 씌우는 건데 오늘은 좌식 모드로 있으려고 해서 바닥에 쿠션으로 쓰려고요. 되게 귀엽죠? 일로 나와. 얘는 이 침대를 사줘도 소용이 없어요. 화목난로 위에 오븐도 달았겠다 해서 오븐 요리를 먹고 싶은데 뭐 먹을지 엄청 고민하다가 닭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요리를 해 먹으려고요. 할수 있어. 옳지. 할수 있어. 너무 잘했어, 우리는.
오늘 오븐 닭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오븐 온도를 최대한 높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을 다 걷고 밖을 나갔다 왔는데도 이미 너무 더운 상태여서 밖이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븐 온도가 150도 정도라서 이거 조금 더 기다려주고 넣으면 될것 같아요. 먹겠습니다. 완전 인생 치킨이에요. 진짜 맛있다. 진짜 완전 훈제돼가지고 진짜 맛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벤이 지금 몰래 텐트 밖으로 나가가지고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지? 막막한데 여기 지금 발자국이 있어서 요거 따라가 보려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온 세상이 그냥 완전 하얗게 변했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차 내려갈 때좀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눈좀 치워주려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처음 시도해보는 밀키트예요. 고기가 진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